평소 호흡을 바르게 연습하는 사람은 성공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바르게 안정적으로 호흡하면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절로 사고방식과 행동에 여유가 배어나오고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니핑.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랄 만큼 우리 신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스트레스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꼭 집어내기가 어려운데요. 스트레스의 원인의 종류를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잠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직장인이라면 회사일로, 창업가들은 사업 관련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열된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부정할 순 없지만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면 웬만한 스트레스 자극으로는 괴로움에 빠질 일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별 스트레스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핑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의 호흡 전문의 혼마이 이쿠에 져서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의 내용을 토대로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안정된 호흡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호흡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평온한 감정도 전염이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잠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따라서 잠들어 버리기도 하는데요. 가족이 편하게 호흡하며 자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호흡이 편안해져 잠들기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어제의 피로가 오늘로, 오늘의 피로가 내일로 이어져 늘 피곤한 상태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피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잘못된 호흡은 우리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게 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현대인의 호흡을 서서히 얕게 만듭니다. 호흡이 얕으면 체내로 들어오는 공기가 부족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몸이 됩니다. 피로는 뇌로 느끼기 때문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피로에 더 약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피로의 원인이 이 호흡에 있다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호흡근을 단련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련된 호흡근을 바탕으로 느긋하게 호흡하는 습관을 길러 체내에 공기를 충분히 들여보내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껴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에 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나 중요한 회의, 발표 등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해서 실수하거나 준비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시진 않나요?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지는데요. 이처럼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 초조, 긴장과 같은 감정을 알아채는 순간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감정은 호흡과 한 몸처럼 짝을 이루는데 긴장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빨라진 호흡이 긴장감을 더욱 부추겨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코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긴장된 감정이 긴장된 호흡을 이끌었듯이 차분한 호흡이 차분한 감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호흡을 바르게 연습하는 사람은 성공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바르게 안정적으로 호흡하면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절로 사고방식과 행동에 여유가 배어나오고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메달리스트들은 하나같이 경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아마 그들은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몸소 잘 알고 있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이는 경기를 앞둔 선수뿐만 아니라 수험생, 직장인, 창업가들도 호흡을 잘 관리해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전부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 쉬운 우리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이 호흡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해서 지금 나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창업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된 여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리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